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게임 체인저 시리즈 말로 하는 사랑 설교 기억나시는지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구절을 통해 원수를 향해 우리가 축복 기도하는 그 말만으로도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원수 또는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에게 배운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델 패밀리 인 코리아가 내일 모레 27일 목요일 오후 5시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오랜만에 우리 베델 식구들, 베델 교회를 통해서 신앙 훈련 받았던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번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혹시 참여가 궁금하신 분은 화면에 나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꼭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375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입니다. 다 함께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서는 빌레몬을 향해서 쓴 편지이죠. 빌레몬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이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집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교회가 있다는 말은 저는 우리 교회의 그 상황으로 맞춰서 설명하자면 이분은 셀 목자입니다. 바로 그 집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그 집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빌레몬은
우리 교회의 쌀 목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를 향하여 이 서신을 쓴 이유는 이제 나오지만 빌레몬 집안에 가지고 있었던 데리고 있었던 노예 오네시모가 달아난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노예 제도가 허락되어졌던 사회적인 배경인데 노예는 달아나면 즉시 잡히는 대로 사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가 있었었죠. 그런데 그 달아났던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을 향해서 쓰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어휘 단어들에게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셀 목자들을 생각해 볼 때 정확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담임 목사와 뛰는 우리 셀 목자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고 위하여 기도해 주고 저들의 연약함을 알아서 심방해 주고 저들의 자녀들도 챙겨주고 또 이 미국 땅에 새롭게 정착하는 사람들의 모든 대소사 일들도 손발 걷어붙여서 알아봐주고 알선해주고 참으로 셀 목자님들 하시는 일들 보면 너무나도 감동적이죠. 그야말로 동역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베델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가 하는 일이 아니죠. 뭐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하는 일들도 아니죠.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동역자 되어주셔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 베델교회에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같이 뛰어주세요. 같이 기도해주세요. 마음의 응원을 해주세요. 이렇게 얼굴만 봐도 힘이 나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는 바로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참 마음이 탁 와닿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자가 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갇힌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이 왜 이렇게 더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것이 자유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갇힌 자의 행복. 야, 주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오히려 갇혀도 행복한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저 찬송이 생각이 나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주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 기억나시죠? 그때 사랑에 매였다라는 이 표현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갇힌 자 되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뭐 코가 꿰었다라든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못하게 되었다라든지 덜미가 잡혔다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행복할까? 사랑에 매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의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 함께 뛰는 이 동역자들과 더불어 저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자, 그 노예, 달아났던 노예를 다시 돌려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8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하면서 11절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복음은 이처럼 무익했던 존재가 유익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배경이나 여러분의 출신이나 여러분의 과거나 여러분의 아픔이나 상처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과거에 무익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동역자 되고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유익한 존재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플러스가 되는 귀한 인생이 되십시다.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복음 때문에 유익한 존재 되게 해 주옵소서. 주위에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동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